어제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 금융기관 RFI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외환당국은 거주자 환전 업무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은행별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외환시장 진입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관건은 방식과 속도입니다. 대표적인 쟁점으로 삼성전자 같은 거주자 환전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RFI가 역외에서 거주자 물량을 처리하려면 국내 은행 간 딜러를 거쳐야 됩니다. 이는 외국계 은행의 사업 영역으로 국내 은행들은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RFI 딜러의 물량을 곧바로 넘기게 해달라는 건데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인력 부담은 줄고 해외 지점 활용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제도가 더 좀 잘 안착이 되고 성공이 되는 것이 뭐 결국은 은행에게 더 좋은 거고 저희 뭐 전반적인 뭐 이게 기우지세잖아요. 반면 외국계 은행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남을 유인이 사라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서울 비즈니스에서 이제 뺏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경상거래 규제를 비롯해 이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외 지점을 통한 접근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긍정적 변화라는 반응입니다. 대중적으로 봤을 때 한국물에 대한 관심사가 훨씬 높아지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고 더 큰 대전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점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시험대에 놓인 셈인데 외환당국은 업계 논의를 거쳐 연말쯤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